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이고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주식시장을 좀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작년 재작년 이 휴마시스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던 부분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제품 소개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감염성 질환 그 검사에 보면 코로나라고 이렇게 다 찍혀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의 코로나 그 진단키트가 있는 회사이고 이것들을 만들어 갖고 좀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의 그 이 휴마시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것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보율 같은 것들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연도별로 본다라고 했을 때 2019년도에는 443밖에 안 됐는데 무려 10배 이상의 유보율이 만들어졌고 2022년에는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무증 관련해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유보율이라는 것이 높을수록 좋은 회사이고 한 500%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정적인 회사다 재무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성장기 뭐 기조로 접어드는 국내 주식 투자 환경에서 유보율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으면 불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도 잘 버틸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최근에 좀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그 단어들 키워드 뭐가 있죠? 무상증자. 그래서 유보율이 높으면 무상증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진단키트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꼭 그 코로나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원숭이 두창 쪽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마시스가 미국 전문가들 원숭이 두창 급속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북한 코로나 인도적 지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본다라고 하면 2022년 3월 이게 1분기잖아요. 그래서 1분기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분기 대비 전분기죠. 전분기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튼실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재감염, 재확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키트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물론 이게 처음에 코로나가 형성이 됐을 때 그만큼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다. 그건 또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행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요, 그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했다라고 합니다. 확산 국면에 전환이 됐고 경각심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중대본 회의가 개최가 됐고 다음 주 재유행 대응에서 방역 의료 방안을 좀 발표한다라고 하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 검사하는 곳에 가면 줄이 이렇게 막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라는 이런 부분이 한순간에 막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이 확산, 이동량 증가 또는 실내 감염, 면역 감소 등의 원인으로 좀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많이 모여서 많이 놀다 보니까 걸리는 것 같아요. 교정시설, 독축장 등 취약시설 방역을 좀 점검을 하고요. 지자체에서 또 선제적인 방역을 또 당부한다 라고 중대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예전만큼 막 거리두기라든지 그렇게 좀 힘들게 돌아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2만 명 정도 외국 유럽 같은 경우는 막 20만 명 정도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치명률이 그렇게 높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 전파율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내가 이전에 작년에 코로나 한번 걸렸는데 그래도 또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감염이 됐을 때에는 더 위독해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살짝 겁을 먹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원숭이 두창 역시도요, 7,000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달에 했던 것 같은데, WHO가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고, 비상사태 선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조금 잠깐, 뒷짐지고 있었죠.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영국에서, 뭐, 스페인에서, 독일에서, 정말로 1000명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7,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처럼 어마어마하게 빨리 퍼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아프리카 쪽에서만 나왔던 그 병이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 60여 개국이거든요. 그렇게 좀 퍼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긴급회의를 재소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뭐 독감도 있고 감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키워드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코로나랑 원숭이 두창에 다 부합되는 휴마시스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보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를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진단키트 제품 풀캐파 가동을 하고 있다. 아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는데 왜 진단키트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나가? 계속해서 걸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원숭이도창 분잔 진단키트 개발 착수했습니다. 물론 이게 착수했다라고 해서 내일 아침에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좀 보여주면 된다. 이게 한 번은 예전에도 미국에서 원숭이도창이 한번 발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대규모로 영역이 확장돼서 발생한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도창에 대한 진단키트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예전엔 그 중앙아프리카라든지 그 서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만 좀 한정되어 있는 풍토병의 역할을 좀 보여줬던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자사들을 취득을 해서 그걸 또 소각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그거 역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죠. 지금 막 이 정도의 상승을 솔직히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정도의 상승력을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평선들, 뭐 중장기 이평선들, 너도 나도 다 볼 수 있는 이런 이평선들을 위해서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유행되는 코로나,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의 생각 이상보다 빠르게 확산이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추세를 조금 살려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세가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한번 끌고 가보면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라는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막 여기까지 끌고 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막 35,000원 막 이런 라인까지 가기보다는 결국은 요 언저리 구간까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슬슬 끌고 가면서 추세를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한 번 뒤였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 가까이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팬데믹이 또다시 없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휴마시스가 보여주는 이 기술력과 그리고 그 성과들을 가지고 있다가 충분히 다음 팬데믹에서 발빠르게,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살짝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전 세계 현장 그 진단 시장은요, 매년 10% 정도 이상씩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병이 나오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치료가 되고, 그래서 조금 수명이 또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의료 패러다임도 치료를 위한 진단과 예방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진단 키트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맞춰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우리 흔히들 말하죠 디지털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서비스들과 융합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휴머시스를 한번 정도 체크해 보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되게 이쁜 모양이 나와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어서 요 라인도 돌파했고, 여기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 매물대도 돌파해줬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름다운 차트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라인에서 내가 접근을 안 했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좀 접근을 미리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여기에서 보시면은 3개월 동안에 보여주는 매물대가 없는데 언제예요? 1월달, 2월달에 보여줬던 이런 매물대가 조금 잠깐 있죠? 그래서 얘네가 움직일 때 여기 라인을 1차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서 그런 이슈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려지십니까? 이런 모습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급등의 영역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가 뭐 다시 막 몇만 명, 10만 명 이상 막 이런 식으로 급증하는 확진자가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막 재유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수치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지 말고 일단은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중심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한동안 또 계속 찍어 드릴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휴머시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다든지 아니면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언제든 요청하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HRB2019에요 이거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머시스 나는 얼마에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여기에서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대응 방법 중심으로 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찍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이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보율로 나오는 그 최근에 좀 노티스를 시작을 해서 공구 음원으로 시작을 해서 좀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수치들 아니면 결과들, 그런 부분들이 한번 여기서 또 팍 튀어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원한 한 주 보내시고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